중가에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네, 엄마. 부채도 다 내려. 이걸로라도 목이 좋다. 아, 뒤로 가면 할 거예요? 아, 부채 빌릴 걸. 자, 우리 그 뒤에 있는 그 풍물패 그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사인을 보내면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우리 사회자 준비해 주시고, 자, 곧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풍물패 준비 되셨나요? 예. 자, 풍물패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주 풍물단 또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예, 다시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주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단과 함께 우리 작가문학과 가수미래와 함께하는 우리 성주면 주민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지금 우리 보령시가 코로나 3단계로 인해서 집합 인원이 죄송합니다. 인원이 45명까지 50명 이하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선선한 그 가을 바람이 붑니다. 모두가 오늘 약 1시간 반 내외로 행사를 진행할 텐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잠깐 사회를 맡은 작가문학의 총괄 주관을 맡고 있는 박용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령시 시정을 돌보고 계신 김동일 시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 의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김충호 의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령시 의회 의정 활동에 힘을 쏟고 계신 김정훈 시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주면에 또 하나의 힘을 보태주고 계시죠. 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단 추진위원장의 유동열 위원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동열 위원장님. 자,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고요. 혹시 내빈 소개가 중간에 들어오시면 저 아닌 일반 사회자한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작가문학의 대표이자 발행이신 김나인 소설가 발행인 인사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김나인 대표님 올라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나인입니다. 오늘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김동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셔서 유동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름도 이제 제가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2차 이제 방역도 많이 하셨고 또 그 규칙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성주 면민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많이 정신적으로 해갈 수 있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작가문학이 우리 보령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참 두서없이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령시를 시정을 돌보고 계신 김동일 시장님 모시고 축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한동안 가물어가지고 못 봤는데 또 엊그제 비가 오는데 한 보름 동안 장마제 가을 장마 돼가지고 고생 많으셨죠. 햇빛을 보니까 제일 반가워하는 것이 오곡백화가 제일 반가워하더라고. 그 다음에 반가워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햇빛 보니까 살겠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우리 보령은 적당히 비가 와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우리 유동열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가가 문화 그리고 가수 미라 씨가 주관하고 있는 이 행사가 여러분들이 그 심신을 잠시나마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주면 그 추진위 위원장이신 그 유동열 위원장님께서 좀 간단한 축사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성주 주민 여러분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저희 농촌중심시에서 제가 도와드린 게 아니라 저희 성주 농촌중심시 사업에 우리 공모전에 우리 작가 문학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에 당첨이 돼서 오늘 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쳐계신 우리 성주 주민 여러분 오늘 이 노래 듣고 힐링해서 건강한 우리 성주 주민이 되고 또 행복한 보령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작가 문학의 1부 진행은 이렇게 마치고요. 예, 2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의 청라의 고향이고 우리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이시양 가수님을 소개하면서 본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양 가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가만히 앉으신 것보다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라예요. 고향이. 청라 다 아시죠? 바로 여기 넘어서 청라인데 살기는 저 경기도에 살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 가수 미라 가수가 와서 오늘 같이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싶어갖고 제가 왔습니다. 잘 왔죠? 네. 잘 왔다 생각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동안 어르신들 여기 성주 주민들 좀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출연하는 가수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민 가수님 어디 계세요? 올라오지 마시고요. 제가 각자 가수를 소개하면 소개하는 가수는 인사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민 가수님은 남인수 가수 가요제에서 본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자,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군요. 박수 한번 주세요. 혜민 가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밴드, 햇새드 밴드 팀원들 어디 계세요? 햇새드 팀들. 아, 거기서 인사 나눠주세요. 실용 이삭 실용음악 선생님들로 구성된 재즈밴드래요. 자, 어디 계세요? 네 분이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조경아 가수님 어디 계세요? 저기 파란 옷을 입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이 10년만 돌려줘. 보령시 연예인협회 부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조경아 가수님 박수 한번 주세요. 뒤돌아봐 주세요. 의상이 너무 멋있죠? 자, 다음에 섹스폰 김재중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정말 보령의 최고의 연주자시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내신 성주의 여왕, 성주의 킹, 최고인 미라 가수, 내 사랑 보령, 향토 가요제에서 입상을 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미라 가수님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성주의 딸이죠.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제가 후배 가수지만 너무 훌륭해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자, 장군안타 팀 어디 계세요? 장군안타 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게 장구를 잘 친대요. 아주 우리 여기 미라 가수님하고 작가 문학팀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랑하는지를 몰라요. 너무 잘한다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수 이시향입니다. 청라가 고향이고요. 저는 작사 작곡가예요. 작사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요.
뭐 뜨질 않아서 그렇지 노래 한 지는 조금 돼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MC도 보고 노래도 하고 BJ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오! 함성 한번 주시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무르익으면 우리 어르신들 마스크 쓰시 지금 예방주사는 다 맞으셨죠? 저도 맞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그러면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여기 보니까 맞으신 분들 같아요. 이따가 이제 막 무르익어서 가수분들이 나와서 춤추고 그러면 나와서 춤추고 즐거운 시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리가 적을까? 자,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무릎 다시 한번 묶겠습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거 봐. 이따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다고 분명히 하신 분들은 양심상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성주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한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 오늘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나는 있잖아. 남자가 잘생기면 가슴이 벌벌벌벌 떨려. 우리 여자 어르신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머 그렇다네. 지금 우리 여자 어르신들이 우리 현민 가수 보고 가슴 벌렁벌렁벌렁벌렁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혜민, 혜민 죄송합니다.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떨려갖고 혜민을 갖다 막 현민이라고 그러네요. 자 우리 현민 가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곡은 얼마나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저기를 안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먼저 부르시나요? 아 그래요? 다 사인이 되었대요. 우리 혜민 가수님을 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혜민입니다. 젊기만 한다시오니 글씨로 지세을 누구의 세월
오랜만에 그 박수 소리가 너무나 정말로 정겹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 잠시나마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요. 제가 여기 올 때는 아까 레퍼토리를 새로운 레퍼토리를 다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여기 행사에 와보니까 저희 동네 어르신들 보시고 행사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들이 함께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레퍼토리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자면 전국에 그야말로 수많은 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오늘 제 시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노래는요, 여기 오니까 정말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겠지요. 허공이
이 노래 부르고 앵콜을 안 나왔으면 쪽팔릴 뿐 알았어. 자, 고맙습니다. 앵콜이 새로 나온 앵콜 같아요. 성주 앵콜이구만. 어디 가요?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빈자리가 좀 많고 하지만 오늘 많이 오셨네요. 정말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팔순잔치 기분이에요 오늘. 안녕하세요. 우리 정말 우리 어머니들 오시고. 자, 그냥 여기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노래 두 곡 하고 가기는 좀 쪽팔리네요 솔직히.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곡으로 노래 뵙고 홀랍니다. 아시는 곡 나오면요 따라오시면 더 재밌으실 텐데. 자, 음악 주십시오. 자, 여기 왔습니다.
마술 마셔 마음은 성실하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죠? 아, 근데 노래하는 데 보니까 남자분들보다도 우리 여성 어르신들이 가슴이 더 설레어서 쳐다보는 눈이 이러셔. 어머, 이런 남자가 어떻게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다시 한번 혜민 가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 밴드 횟세드라는 밴드 팀들이 올라와서 노래하면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아, 젊으니까 이쁘다. 그쵸? 아, 나도 저런 때 있었는데. 아, 우리 이 밴드들은요, 이삭 실용음악학원에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즈 밴드 헤세드 밴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너무 뛰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부담이 아주 왕부담입니다. 저희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다들 이해해 주실 거죠? 저희가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재즈곡 한 곡이랑 그리고 다들 조용필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조용필의 단발머리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은 조용필의 바운스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랑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곡으로 왔는데 마지막 곡은 이제 에바 캐시딘의 블루스카이라는 곡 재즈곡을 준비했습니다. 좀 빠른 곡이니까요. 다 같이 마지막 곡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잘하죠? 잘하죠?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이영우 충남 도의원님이 와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품이 엄청 많아요. 앞에 보니까 많죠? 근데 그냥 뭐 미리 드리면 이런 행사 같은 데 보면 미리 가버리더라. 그래서 이거는 진행자 권한이거든요. 미리 안 드릴 것 같아. 제가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주게 생겼죠?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주게 생겼다고. 그렇지. 제가요. 퀴즈,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둘, 엄마는 하나. 넌센스입니다. 맞춰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둘이요, 둘. 아버지는 끝나고 엄마는 하나야. 아시는 분? 큰 소리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 선생님. 두부. 두부면은 아버지가 둘이요, 두부. 엄마가 또 하나잖아. 오케이, 오케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거 한 거 맞네. 그렇죠. 나오세요. 아유, 참. 이거는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잘 쓰세요. 잘 쓰세요. 자, 그냥 들어가지 말고 엉덩이 세 번만 흔들고 가셔. 어이, 잘하십니다. 엉덩이 세 번 흔들고. 다음에 제가.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여기 성주에 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적어왔어요. 여기가 무슨 계곡이에요? 아시는 분? 너무 많이 손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할래 내가. 손들어보세요. 손들어보면 누구를 챙길까요? 딩동 역시 나는 남자를 좋아해. 선생님 나오세요. 선글라스 끼고 뭐 죽여줘요. 아 진짜 뭐를 드려야 되나. 비싼 거는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고 이거 사모님 갖다 드리셔. 사모님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할 거야. 자 앞에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차렷 경례 오 충성으로 인사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 자리에 김한태 충남 도의원님이 와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아 대천의 여인이야. 대천의 여인이고 대천의 킹파워야. 대천에선 최고야. 미라 가수하고 조경화 가수라 그러면 대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최고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누구라고요? 미라. 더 크게 시작. 미라. 한 번 더. 미라. 미라 조경아 언니 김미라 가수. 아 미라 가수를 갖다 막 승도 자기 맘대로 받고 막 김미라가 뭐여. 나는 분명히 조경아를 얘기했는데. 자 대천의 킹파워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조경아. 이거 막 완전히 파가 갈리네. 여기서는 막 김미 어쩌다가 그대가 김미라가 됐어? 참나. 그렇지 언니 이쁘다. 일로 와봐. 나는 이렇게 마음에 들으면 막 퍼줘. 막 퍼줘. 자 조경화요. 자 그러니까 대답들을 잘해야 돼. 언니 그냥 가면 안 되지. 엉덩이를 흔들든지 지랄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가야지. 그렇지 그냥 가면 절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조경화 가수가 10년만 돌려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화. 천천히 반짝 땅을
사람은 앉으세요. 거짓말하다가 지옥가 이 양반아. 안 받았다는 어떻게 해? 받았잖아. 아니 여기는 저기는 안 받았지? 네 분 안 받았죠? 이따가 이 수건 나눠줄 때 풍물패님들은 제외입니다. 네 분 받아드리는 거니까. 근데 또 와서 춤추면 또 줄지 몰라. 나이가 맘이에요. 이거는요 제 맘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흥겹게 노는데 같이 나와서 노래도 해주고 춤도 추고 그래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요 노는 데는 한 성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젯밤에 제가 경기도에서 왔어요. 서울 쪽에서 한심을 못 잤어. 고향이 제가 청라다 보니까 고향에 온다는 설레임으로 이쪽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이쪽 가슴이 뭐 이쪽은 심장이 참 없지 이쪽만 있지 여기서 두근두근두근두근 이래갖고 잠을 한심 못 잤거든. 내가 기운이 없어. 그리고 미라 가수가 밥도 안 사주네. 어떻게 저녁에다 밥 한 숟갈 줄 사람 있슈? 누구요? 그래요? 그리고 이따 명함 저기 저 가수한테 주시오. 나 오늘 저녁 자고 내일 가거든. 내일 점심은 내가 거기가 아니요 그냥 내일 점심 먹으러 갈게요. 알았슈 알았슈. 자 다음에는 이 성준면에서 섹스폰 하면은 최고래 최고 대단하대요. 우리 섹스폰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런데 이렇게 안 가시고 이렇게 계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 가운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좋아했거든요. 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가지 마세요. 여기 선물 많아요. 그쵸? 아 기왕에 왔으니까 뭐라도 하나 덜레 들고 가야지. 그냥 맨몸으로 엉덩이 흔들면서 이러고 가시면 되겠슈? 안 되지요. 지금부터 저도 청라 여자니까 그냥 우리 충청도 말로 하자고요. 괜찮지요? 아 그런 거 같아. 원래 여기 난타팀들이 또 되게 좋아하네. 이번에 이따 미라 가서 놀아야 할 때 우리 난타팀들이 나와서 춤을 춰요. 근데 옷이 이쁘네. 옷이 이쁘네. 그 옷 한 번만 빌려줘요. 내가 다른 방송 찍을 때 내가 그거 한번 입고 찍고 돌려줄게. 자 우리 섹스폰 연주하시는 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오세요. 오 선글라스 떡 쓰고 모자 떡 쓰고 뭐. 근데 왜 여기로 안 오려고 여기로 와? 날 싫어하나 봐. 그래도 어디 가면 나 인기 좋아 선생님. 자, 저기 팔짱 한번 끼고 저기 저하고 좀 어울리나요? 어디 대답이 없냐? 안 어울리는 게 뭐? 잘 어울려요. 본인 잘 어울린다는데 여기서 잘 저하고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린 게 이따 오빠 섹스폰 연주하고 이따 만나.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더 연주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 행사를 위해서 협찬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협찬해 주신 데 어디냐면요, 해안 도로에 위치한 하늘 이야기 카페에서 선물을 협찬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거 협찬이고요. 이 안에 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또 협찬해 주신 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가면 먹방 나인 카페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몇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거죠? 네. 다 여기 사시면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밑에 성주 차이나 중국집. 네. 오늘 점심 거기 가서 먹었는데 겁나게 맛있더라고요.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 계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협찬해주신 예쁜 마음, 고마운 마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요, 제가요, 제 눈이 매의 눈이에요. 매의 눈같이 생겼죠? 네. 지랄맞게 생겼죠? 아니요. 아니 온 사람 누구야? 이리 와. 내가 있잖아, 아까부터 찍었어. 언니 찍고 우리 선생님 찍었어. 왜 찍은지 아세요? 박수를 제일 열심히 치셨어. 그래서 신랑하고 오늘 저녁에 분위기 있게 쓰라고 와인잔을 내가 줄 거야. 그거 봐, 제가 눈이 매 눈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눈 찌그러졌죠? 안 찌그러졌어? 이뻐요? 예, 이뻐요. 아니라고 했는데. 이뻐. 아니라고는 엄마 나와. 아니 아까 이야. 나오세요, 언니 나오세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유 저는요 청개구리거든요. 이리 나오세요. 아니라고 했으면 또 나와. 왜냐면 천, 이 언니가 정답이야. 아니니까. 저같이 이렇게 눈. 이거 아니라고 했어. 아 아니 이쁘다고. 아이고 언니 괜찮어. 아니면 어떻고 김은 어때 까지는 거 선물만 받아가면 되는겨. 자 잘 쓰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아까부터 박수를 너무 잘 치는 거야. 이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요? 어 오빠 아, 빨리 나와 오빠. 머리 털라고 춤이네 이거. 춤이요? 머리 털라고? 아유 계속 박수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접시입니다. 접시. 접시리야. 사모님하고 과일 깎고 갖고 둘이 덮고 여보 사랑해. 내가 이거 받아왔어. 당신도 나 사랑해? 이렇게 불러. 아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부드럽게 거기다 과일 깎아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진가 아까는 이거 몰랐어. 찾아도 없어갖고 내가 지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3만원짜리래.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은이 들어가 있대. 판매가 판매가 3만원씩이래. 어메 비싼 거. 비싼 거. 세트입니다. 세트. 어 세트. 이 네 명 나와. 하나씩 가져가요. 저도 하나 세 개. 나눠 가져요. 아이고 또 그거 네가 갔느니 내 거 이쁘니 네 거 이쁘니 해가며 쌈박질하지 말고 그냥 서로 양보하시오. 그리고 나 귀걸이 못 받아서 나 한이 됐어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더럽게 많네 씨. 언니 나와봐 그럼. 자 차렷. 저기도 되고 경례 돼야지. 경례. 자 지금부터 춤춥니다. 시작. 니나노 이것만이야. 더 가져가기 싫은가 보네. 어떻게 알아서 하시오? 미라가수가. 제가요? 주던지 말던지 지랄하든지 뭐 알게 뭐야. 뭐. 야 두 개 갖춰요. 야 두 개 갖고 와? 누가 야 두 개 갖고 했어. 그래요 언니 마음에 든다. 나는 원초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 사회자는 원초적인 말을 해야 웃음이 나와. 나와서 받으라고요. 저 나와서 받아봐. 나와서 받아. 저, 저 이 대빵이 나와서 받으래. 차렷 저쪽에다 대고 경례. 자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이것밖에 못 얻었어? 아유 참 내가 그냥 준다. 노래를 노래 잘해요. 노래? 싫어. 오빠 싫어 싫어. 자 이번에는 성주의 여왕 성주의 짱. 성주가 없으면 무너져. 성주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미라가 없으면 성주가 무너져.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공연을 하고 하는데 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이번에 이거를 주최하면서도 우리 미라 가수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미라 가수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 미라 세 번만 외칩니다.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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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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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또 누구요? 여보세요? 그냥 미라 가수예요. 작가부터 자꾸 김미라. 언니 귀걸이 받았어 안 받았어? 일로 와봐. 기분 나빠. 나는 있잖아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 일로 와 이거 가져가. 그 대신 이따 이거 받았는데 또 받지 마세요.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받았으면 하나만 딱 받으세요. 아셨죠? 자 성주의 킹우먼 성주의 여왕 미라 가수를 소개합니다. 미라!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성주 면을 위해서 저 진짜로 발로 뛰고 있거든요. 더욱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인사를 소개를 못 드린 분이 계셔서 제가 여기 잠깐 한 번만 소개를 시키고 넘어갈게요. 우리 성주 면에 여자분들 누구요? 부녀회죠? 부녀회가 잘 되면 우리 동네가 다 잘 되는 게 그죠? 우리 부녀회 면회장님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면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녀회가 잘 돼야 우리 성주가 다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어쨌든 공모 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받긴 했지만 더욱더 우리 성주면이 서로가 이끌어가고 보듬어주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다 제 부모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다 생각하고 좀 못하는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해도 뒤에서 하지 마시고 너 그러면 쓰거냐 혼내기도 하시고 잘한다 칭찬도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입사한 곡 성주 산하라는 곡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몇 년 됐어 뭐 안 부른 지가. 그래서 오늘 한번 성주 산하만 불러볼까요? 네. 괜찮겠어요? 자, 우리 성주 산하 갑시다. 얼씨.
아, 제가 사실은 코로나 백신을 2차를 24일날 맞았어요. 그리고서는 저희 엄마가 일산에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안 좋으셔서 백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상황이라 그걸 또 안고 태우고 내리고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버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괜찮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들 남은 시간 정말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이 저희가 준비한 게 기념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뭐 조그마한 거라도 남겨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맞춘 거니까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집에서 늘 씻고 닦고 하시다가도 이 괴잖아요 빨래해서 그럴 때 한번 쳐다보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죠? 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내 사랑하면 보령을 외쳐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 갑니다! 내 사랑 보령가 해야지. 아니 놀았어. 왜 그래? 내 사랑 그려. 배고픈 게 아니야. 한번 틀어봐봐요. 아, 지난번에 오빠 우리 11번에 4번인가? 야신이 여기 있는데 11번이 맞았던 것 같은데 4번이에요? 아니요. 10번 들어봐요 그러면. 사람은 욕하겠네. 어이구. 오빠 저 다시 갈게요. 스타프. 자 어떻게 내 사랑 한번 같이 보내 가야죠. 네. 자 내 사랑 내려
가지고 힘들어. 네네.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잠시만요, 사회자님. 저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어촌 중심 활성화 사업의 추진위원장님과 우리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남은 시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작가 문학도 문학이지만 여기 우리 동네 이 이안 힐링랜드에서 또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심원계곡 성주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보령이 다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것들을 같이 이루어 가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주에 정말 큰일을 하는 미라 가수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화이팅! 큰 박수로. 노래 잘하죠? 네. 아, 노래도 잘하고 정말 우먼 파워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거든요. 네. 자, 우리 미라 가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큰 게 남았네. 큰 거. 아우, 저거 살라본 지판처럼 파라디겠네. 아유, 서울에 있는 지파를 딱 쓰겠네. 자, 내가 이번 거 맞추면 내가 이거 큰 거 준다. 큰 거죠. 이건 좀 맞추면 이 동네에 무슨 예술공원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요? 이거 대화예술공원. 되게 똑똑하다. 엄청 똑똑하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기에 무슨 예술공원이 있다는데 무슨 공원? 대화예술공원. 근데 참 이쪽은 어떻게 벙어리들만 있나. 이쪽만 입이 터가지고 개화예술공원. 이쪽은 입 다 다물고 있네. 딴 거 물어봐. 그럼 이쪽은 그냥 있어. 입 터졌으니까. 이쪽 입 다 본드로 붙여져 있으니까 입을 이쪽도 터야 돼. 그러면 성주 초등학교 옆에 무슨 옛 절터가 있대. 어디? 이쪽에 이제 입 텄어? 이쪽도 입 텄어? 그러면 이제 여기 이번에 물어보는 게 진짜 답이야. 여기서 답을 잘해야 요거를 받느냐 마느냐야. 자, 뭐를 물어볼까? 여기 무슨 박물관이 있대. 언니 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몇 살 먹었슈? 12살이요. 12살이야. 어머, 똑똑하다. 어떻게 석탄박물관 같은 걸 다 알아? 가봤어요. 가봤어? 네. 석탄박물관은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아는 거지 그대는 모르는 건데 가봤어? 네, 유치원 때 가봤어요. 오메, 유치원 때 가봤대. 일로 와봐. 이거 갖고 가서 엄마 아버지하고 과일 깎아서 맛있게 놓고 먹어. 이거 봐, 12살밖에 안 먹었다는데 얘는 IQ가 한 300은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천재인 것 같아. 아우, 대단하네, 대단해.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또 물어봐야지. 자, 봐, 석탄박물관. 여기에 또 무슨 휘양님이 있대요. 휘양님. 미치겠다. 아, 이쪽은 왜 본드로 아까 붙인 거 다 떼놨는데 말을 안 해. 여기에 무슨 휘양님 있다는데 뭐유? 휘양님. 에? 모르겠어? 그거 위원님이시죠? 여기가 어딘지 위원님이시죠? 근데 왜 위원님이 그걸 몰라갖고 입에다 본드 붙이고 계셔? 자, 다른 사람은 답하지 마세요. 위원님, 여기가 어디요? 신원동 계곡. 어디? 신원동 계곡. 야, 야, 나 뭔지 불언지 영언지 모르겠다. 가서 번역해갖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여기 위원님. 신원동 계곡. 여기가 어디냐고. 야, 역시 도의원님은 다르다. 도의원님 나와보셔. 나와보셔. 아이고, 입에 본드 붙인 도의원님 본드로 쫙 해놨더니 그렇게 잘하시네. 욕하지 마셔. 도의원님 같이 잘 살고 잘생기고 권위 있으신 분들 이런 거 드렸다고 욕하지 마셔. 근데
이 위원님은 여기 다섯 개인가 들었대. 여기 주변 사람들 꺼내서 하나씩 나눠줄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이거 집에 안 가지고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죠? 아니 언니. 예. 저기 사회자님? 네. 이럴 때 다짐을 좀 받아야지. 뭔 다짐? 그냥 의원님을 그냥 보내 그것만 지어줘서 보내면 쓰겠어요? 그럼 나는 그 얘기해서 착각하면 하고 어떻게 보기? 이리 와봐. 아유 참. 이봐요 아우님. 나는 잘 모르니까 1대1로 앞으로 가. 앞으로 가서 1대1로 따져. 따지고 나서 우리 장구합시다. 빨리 따져. 아니 많은 분들 앞에서 나오세요. 그래요. 많은 분들 앞에서. 아이고 우리 의원님 꽃집 올렸다. 보리 올렸어. 안 지키는 법이요. 그래요. 성적에 대해서 보조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성지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이런 금년은 코로나 19 또 뭐요 날씨가 상당히 더웠죠. 폭염 또 저녁이 또 네? 상당히 더웠기도 잠도 못 잤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시원하죠. 예. 네. 저는 도의원 돼가지고 도에 가서 우리 보령 발전을 위해서 성지 주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축제 말씀하시는데 성지 제일 큰 축제가 뭐예요? 단풍 축제. 단풍 축제잖아요. 원래? 네. 그런 단풍 축제랑 제가 실은 도의원 되자마자부터. 아니 단풍 축제가 무슨 보는 아니에요. 도비를 내가 2천만 원씩 실은 도비를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아니 의원님 때문에, 네. 그 얘기가 아니요. 뭐. 단풍 축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여기서 제일 큰 축제는 미나가루 축제지. 다시 한번 여기서 제일 큰 축제가 뭐예요? 미나가 하는 거를 보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 미나가수가 우리 특히 심원동 기구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축제를 조그맣게 많이 해요. 계속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미라가수가 또 계속 하신다 하면은 도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 박수. 축제는 비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의원님 잠깐 이리 와보시오. 저 여기 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데 쓰고 의원님이 밑에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봐. 자 여러분 다 봤죠? 자 도장 찍었습니다. 복사까지 자 했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시영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다 보니까는 정신이 없어갖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성주 별빛 장구 난타라 합니다. 근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옷이. 뭐 인물들도 다시 시집가도 되겠네. 그냥 다 훤해가지고 여기 장가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봐. 오빠? 그러면 여기 네 명 중에 이따 하나 찍어. 알았어.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왜 그런다나? 저걸로 해보시죠. 비스비로. 안 맞는 거야. 왜 라인이 안 맞아?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라인이 안 맞네. 오늘 좀 살짝 파시는 살짝 파시는 살짝 파시는 아니요 아빠의 둘째 크게 하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좀 그렇게 장구를 잘 치며 리듬을 잘 타는지. 우리 난타팀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아, 이제 시간이 흘러. 제가 이제 마지막 가수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네. 저기 풍물팀들 앞으로 다 나오실래요?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쿵짜작 쿵짝 다 같이 시작.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쿵짜작 쿵짝. 자, 앞으로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기 나오셔서 아까처럼 춤을 추시면 마지막 공연을 한 번 더 하고, 안 추시면 안 하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왜 풍물팀을 나오라고 하냐면요, 사실 제가 젊어서 사물놀이 이거를 했습니다. 해서 강사 생활도 한 12년 하고 전국적으로 여자 4명이서, 여기 선생님 아시죠? 여자 4명이서 그래도 알아주는 사물놀이 패로 전국을 다니며 공연을 하다가, 이놈 꽹가리가, 사물 꽹가리 더 무거운 거 아시죠? 무겁다 보니까 팔목이 고장이 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수의 길을 택한 게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 사실 이걸 했거든요. 제가 선배입니다. 아셨죠? 선배가 오라면 와야지.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노래 두 곡만 할 거니까 춤추고 같이 하다가 빨리 올라오셔서 사물놀이 하실 거죠? 사물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 노래 제목이 뭐냐면 내 맘에 쏙 뜨는 남자야. 근데 여기 내 맘에, 제가 맘에 쏙 뜬다고 생각할 남자 한번 손들어 봐. 14. 우리 오빠는 아까 여기 난타 팀한테 해가지고 장가 가신다고 그러더니 이제 나한테 내 맘에 쏙 뜨는 남자래. 아, 그렇구나. 여기 싱어 마이크 어디 갔어? 여기다 놨는데. 아, 또 하자는 대축께로. 싱어 마이크 주세요. 싱어 마이크 여기다가 내가 이거 바꾸려고 놨는데. 수거해 갔나 봐. 자, 제가 제 노래는 무대에서 하고 노래 한 곡만 내려가서 노래를 할 테니까 우리 풍물팀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제가 엉덩이 춤을 추고, 안 해주면 그냥 노래 안 하고 집에 갈라요. 저 축 경기도에서 왔거든요. 안산 아세요? 네. 저 안산 숨었어요. 그쵸? 이쁘다고 좀 해봐. 이뻐? 네. 의원님 이뻐? 네. 그럼 되시오. 자, 주세요.
진짜 마음에 든다. 나 내려갈란다. 내려갈란다. 자, 선생님 사랑님을 방귀만 내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마지막입니다. 제 마지막 노래니까 나오셔서 죽자 사자 노는 겨 까지는 뭐가 여기서 죽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빨리 나와.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안 돼. 빨리 나와. 언니도 빨리 나와. 아 이거 수건이를 안에 타가 누가 나면 양심껏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언니 빨리 나오셔. 싫어? 빨리 나와 언니. 아까 열두 잔 먹었다며. 빨리 와. 자 주세요.
번역 좀 해봐.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풍물팀이 올라가셔서 사물놀이를 해주신답니다. 사물놀이. 무슨 사물놀이입니까? 영랑가락입니까? 웃다리요. 폭이나 보면 저도 옆에서 쳐보겠구만. 자, 여러분 영랑가락은 저기 경상도 사람들이 치던 가락이고, 웃다리 사물놀이는 서울 경기 지역이죠? 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락입니다. 사물놀이, 웃다리 사물놀이를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끝난다. 야야야. 하고 싶어. 나 지금 좀. 응? 혼자 못 가. 가서 혼자 못 가. 여기서 여기 뭐지? 아이고. 예. 혼자 왔다. 하고 싶어. 이거 엄마 갈까? 근데 엄마 같이 안 가서. 지지대. 너. 근데 안 좋아. 안경 쓰고 자고. 좋아하긴 했지. 사람은 또 할 수 있어요. 아, 거기 애교가 거기 영국에서 다녔어. 근데 아아 왔대. 네. 여기서 월수 나누거든요. 월수 월세가 저희들 붙여요.
우리 언니 힘드시죠? 아유, 그래도 이런 걸 이렇게 배워서 한다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 긍지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우리 저기 나가지 마세요. 사진도 찍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은 전공하셨죠? 딱 보니까 전공이요. 자, 그다 내려오지 마세요. 내려오지 마시고. 장군한테 먼저 찍어주세요. 저기 우리 난 저기 난타 언니들도 올라오세요. 아니 일단 풍물 찍고 장군한테. 아, 풍물 찍고.
자, 이제 저희들이 공연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언니들 제 얼굴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아까 어떤 언니가 그러더라고. 작년 재작년인가 몇 번 뭐 단풍 축제에서도 보고 그랬다고.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혹시 저를 보더라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셋에 마스크 싹 내렸다 찍고 올려요. 자, 마스크 그러면 지금 밴드 같이 찍을게요. 밴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실장님 안에 빨리 오세요. 자 그럼 우리끼리 가고 13 자 빨리 와요. 인치 사랑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살짝 살짝 그럼 자 이렇게 들어. 자 빨리 움직이시라. 밴드 밴드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우리 어르신 조금 시금방을 꺼져. 아니요 아니요 아까 뭐 잠깐 갔다 그랬잖아. 빨리 하나 잡아야지. 올라 거기서 거기서 자 안 뒤에 얼굴이 안 보이니? 아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들고 있게요. 조금 이렇게 얼굴 보이게 서봐요. 오빠 무릎 꿇어봐. 오빠 자 언니 뭐 잘못했까? 잘못한 거 많아. 작가님, 관장님, 카메라 안에. 자 우리 성주 화이팅! 관장님, 자리 찍으시오. 아이고, 이러고 계속 있어야 돼. 자리 만들어야지. 쭉으로 와 빨리. 어, 아 저 만들어. 주먹. 자 또 보여. 주먹. 자 다시 성주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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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들어오세요. 자,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빨리 와! 빨리 뛰어요. 그거를 왜 자꾸 저기 백 저거로 연습하신 거야? 빨리 뛰어. 빨리 오셔. 빨리 여기로 와. 하나 둘 셋 화이팅! 또 아주 느긋하냐. 됐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빼도 됩니다. 아니 이거 대개인이 다 받아? 니가야. 대개인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한 채. 아니 내 말은. 여기는 한 채만 받아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 동거. 엄마 뭐 타고 오셨어요? 고영범 여기는 안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자, 풍물. 아, 뒤에 아니야. 아무래도 풍물 안 받으신 분 가져가. 하나도 안 받아. 내가야 빨리 이어 가자. 자, 내 차로 가세요. 가. 하이로 가.